평소보다 성나라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 TV의 리얼 팩트체크. 오늘의 주제, 여자들이 심쿵하는 남자의 스킨십. 여심남승은 네, 여심남승. 저는 사실 여자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생각해서 하면은 스스로 너무 역겨워가지고 못하겠어요. 어? 저는 그냥 제가 좋은 거예요. 약간 예를 들어서 키스할 때 이렇게 한다던가. 어? 약간 그런 거 있어요. 어, 거칠게 하면 그래갖고 약간 이렇게 하지 않아요. 저는 약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요. 이렇게 그냥 약간 저는 좀 달라요. 저는 물어봐요. 키스해도 돼?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할래? 약간 박력 있게 예고하는 거. 그렇죠. 약간 왜냐면 너무 훅 들어가면 상대가 이제 깜짝 놀랄 수 있으니까 약간의 통보. 그러면 스타일 말고 스킬 어, 스킬 이런 거 하면 여자들이 좋아하다. 저는 좋아해. 요런 거 횡단보도가 없는데 건너는 곳 있잖아요. 신호등이 없는데 건너는 곳, 차 지나다니는 곳. 괜히 이렇게 손목을 잡는 거. 손 잡으면 안 돼. 아~ 막 티나게 잡으면 안 돼. 손목 잡고 딱 건너는 거. 그거를 보통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뭔가 지킴 받는다 이런 느낌 받는 것 같아요. 평소에 신경도 안 쓰는 네. 머리카락 같은 거 괜히 붙어있는데 잠깐만 이러면서 괜히 아 떼주고 막 이런 거 약간 괜히 하면서 또 아이컨택 하면서 가까이 얼굴 대줘야 돼. 이렇게 아, 잘 안 보인다. 잠깐만. 괜히.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지를 잘 잡아야 돼. 나는 여자를 모른다. 이미지 잡아놨잖아요, 이미. 이 상태에서 해야 이게 순수한 의도로 받아들이지. 당신 같은 스타일에서 이렇게 하면은 어? 이 오빠 스킬 쓰네? 아, 그럼 그거 꼬리치네?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빠가 와일드하게 하나 보다. 그럴 수 있겠다. 그거 생각 못하게? 빨리 파자시자자 하는 거야? 우리 상황극 한번 해봅시다. 알겠습니다.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 한 분을 모셨어요. 저희 오늘의 주인공은 핫도그 스튜디오에서 저의 싹꿍 역할. 저는 26살이고 이름 박현서. 얼마 동안이 나를 기다린 거야? 1분. 거짓말! 구독 한번 해주십시오. 안녕. 저 알지? 아, 하나 둘 셋. 마주입니다! 우리 박던떠 양이 올 겁니다. 안녕하세요. 아 뭐해? 어 뭐죠? 어 스윗한 느낌. 아 이런 느낌? 안녕. 왜 이러세요? 아, 왜 이래? 컨셉 잡지 마. 와이드? 어, 화장지 하자. 제일 싫어하는 거죠 이런 여자들이. 안녕하세요. 어 얘는 말을 잘 못하는 병이 있어가지고 핫도그 스튜디오라는 데서 저의 이제 짝꿍을 맡고 있는 박던떠라고 합니다. 네, 라고 지금... 한 거예요 지금. 네. 어 지금도 하고 있어요. 네. 일단 만난 지 얼마 안 된 상황. 몇 잔 하자. 어 잠깐만. 까줄게. 아 여기에 철이 많이 들어 있어가지고 절분을 닦아줘야 돼. 톡. 자. 고마워. 어, 짠. 톡톡톡톡톡. 응? 어, 괜찮아? 어? 휴지 갖출게. 어. 자. 소박하게 잘해줘. 아이 뭘 잘해줘. 뭐. 됐어? 야 뭐 이러지 흘리냐 칠칠맞게. 괜찮아. 만난 지 얼마 안 된 상황. 재밌다 영화. 응. 아 먼저 먹어. 좀 팝콘을 마셔? 너 긴장한 거 아니야? 그럴 수 있어 긴장하면. 설레니까. 말고 더 구체적인 상황들. 여자친구야? 여자친구가? 빡친 상황이에요. 어 전날에 술 먹고 연락이 안 됐어. 아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. 아 뭐 연락하기 싫었나 보지. 어? 그렇진 않아. 그러니까 연락 뭐 안 했겠지. 아 됐어. 아 미안해 진짜. 뭐 미안한데.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를 할게. 일단 날 봐봐. 날 봐. 이렇게. 맞아. 아 보고 있다고.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할게. 미안해. 머릿속에 지금 드는 온갖 상상. 그 상상 속의 나래. 내가 뭐 딴 여자랑 놀고 딴 여자랑 뭐 딴짓을 했거나 이런 건 절대 없어. 장담할게 그건. 어디 놀았던 애들 다섯 명, 한 명 한 명 다 전화 걸어가지고 다 화해시켜줄게. 알았지? 진짜? 어, 풀고 떡볶이 먹으러 갈래? 떡볶이? 어. 진짜 앞으로 안 그럴 거야? 응, 안 그럴게. 미안해. 저는 보통 예라스 제가 못했는데 너가 걱정했던 거는 정말 없었다. 그거 내가 다 증명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제일 얘가 포인트 되는 핵심 되는 열받는 부분을 살짝 풀어주고 나서 그다음부터 모든 걸 스킨십. 안고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줘. 아니, 그게 나가? 어. 그거 정말 설렌다. 좋은데? 근데 좀 하지 그랬어, 상황극. 아니 하지, 연기잖아요. 당신 프로잖아요. 그랬어. 자, 거기까지 했고. 아 진짜 미안해. 알겠지?
아, 남자가 했을 때 뭔가 딱 설레는데 했던 스킨십 있었어요? 저 이런 거 확실해요. 이런 거 딱 설레지 않아요?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야구공, 농구공이 나와요. 팍 쳐주는 거. 주라 아무도 빠는 이런 거 설레잖아요. 길거리 다니는데 농구공이 왜 날라?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그쵸 갑자기 앞에서 아. 급정 거를 그러면 어! 자꾸 팍! 이렇게 이런 순발력 멋있어요. 어. 왜 맞아, 그럴 수 있잖아. 태풍이 날라오는데 간판이 날라오는 거 간판을 정권으로 너무 멋있어! 멋있지 않아요? 심쿵 아니 생각보다 여자들은 뭔가 섬세한 거에 많이 심쿵을 하는 것 같은 거야. 크고 막 광대한 이런 게 아니라 뭐 진짜 그냥 챙겨주고 막 차올 때 잡아주고 무심한 듯한 그런 거에서 설렘을 좀 많이 느끼죠.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행동을 한 뒤에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듯. 아 그쵸 그쵸. 그러니까 하고 나 칭찬해도 쩔지 이러면 안 돼. 비호감 약간. 맞아. 네. 다음 사람. 맞아요. 뭐가? 그러면은 오빠가 손 처음 잡을 때 손장난 한다던가 이런. 손 잡는 거는 머뭇거리면 안 되는 거. 맞아. 키스는 머뭇거려도 돼. 근데 손 잡는 거는 머뭇거리면 찌질해. 술 다 안다 여자도? 왜냐면 여자도 사실 잡고 싶거든. 그렇지. 근데 이 기류를 다 느껴 사실 여자도. 근데 그 순간에 확 잡아주면 엄청 설레는 거지. 백허브 되게 좋아하지 않나요? 에스컬레이터. 좋아 좋아. 그러니까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자가 앞에 있고 남자가 뒤에 있으면 키 차이가 딱 맞잖아요. 맞아 맞아 맞아. 앞에 서 있는데 뒤돌아봐서 안아주는 거 좋아. 그런 거 설레. 근데 그러면서 또 아무렇지 않게 일상 대화를 하는 게 포인트. 그렇지. 맞아. 그렇지. 자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 한 분을 모셔서 했는데 어땠어요? 사실 여자가 옆에서 뭐 이건 설렌다 이건 안 설렌다 이렇게 딱딱하게 얘기해 주니까 저에게 얘기하기가 더 편했던 것 같고 네. 조금 그게 있는 것 같아요. 공신력? 설득력이 더 있어지는 것 같아요. 저희 말에. 그래서 앞으로도 팩트체크 콘텐츠들에서 상극을 스튜디오에 나오는 여자분들이 함께 하면 어떨까 싶어서 더 재밌고 더 공감가는 팩트체크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팩트입니다. 제로 뭐 들어가 봐. 어 이런 거 이런 거 뭐야 이런 거 주접 떨지면 저기 한번